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 성입니다. 이번에는 모공 한의원 침치료로 어떻게 나빠지나? 이거 무슨 말일까요? 본원에는 모공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는데요. 한의원의 침치료를 잘못 받고 악화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뭐 한의원에서 모공 치료를 하는 게 무조건 다 악화된다, 나빠진다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호전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본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한의원 침치료 이후에 모공이 악화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원리로 과연 나빠졌을까?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 의견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이러한 원리로 아마 나빠질 거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좋아진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 결과가 한의원 침치료 무조건 다 나빠져 이런 걸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 잘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이 세상의 모든 치료는 절대적이다 이런 건 없어요.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더 못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이 치료도 남들이 하면 다 별론데 이 선생님이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고 이런 식으로 모든 치료는 약간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본원에 온 사람 중에서 모공, 한의원 침치료 후에 이렇게 나빠진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빠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한번 들어두시면 모공, 한의원 침치료 이후에 어떻게 나빠진, 이렇게 나빠진 경우가 있을 때 이런 원리로 나빠진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려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끝까지 한번 시청해 두시면, 아, 내가 그래. 이렇게 해서 나빠질 거야. 아니면 이렇게 나빠질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뭐난 이렇게 좋아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두시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의원에서 침치료 이후에 코 모공이 악화됐다고 본원에 많이 오세요. 그러면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한의원에서 그 침치료를 하고 나서 어떠한 증상이 생기던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 환자분들의 증상을 설명 듣고 모공이 어떠한 이유로 악화됐을까를 거꾸로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과연 악화됐을까?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잦은 바늘 시술 후에 코 주변이 붉어졌다. 모공 주변이 붉어졌다. 그래서 염증이 계속 지속된다. 그게 염증이 지속되면 코가 부어 있으니까 초기에는 모공이 작아졌다고 느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붉은 게 약간은 가라앉으면서 모공이 벌어지다가 그 붉어지는 게 계속 지속되면서 피지 분비량이 늘고 그러면서 모공이 자꾸 커지더라라고 설명을 하세요. 당연하겠죠. 붉어지면 피지선이 자극돼서 피지 분비가 늘어나고 피지 분비가 늘어나면 모공을 크게 만들 테니까. 근데 여기 계속 바늘로 찔러대니까 혈관이 계속 들어오고 붉어지고 초기에 붉은 게 많아지면 이 부분에 부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공이 초기에는 좀 작아졌다는 느낌을 갖기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많이 혈관이 들어왔는데 이 혈관이 조금 줄어들면 모공이 다시 벌어져요. 그러다가 뭔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해서 그 들어온 혈관으로 혈액이 또 많이 밀려오면 다시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가 코는 계속 빨개져 있고 모공은 계속 빨개져 있고 이게 계속 악순환을 하다가 모공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바늘로 계속 찔러대면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감염이 돼가지고 농이 자꾸 차는 거예요. 농이 자꾸 차면 어떻게 돼요? 그 농이 피부 조직을 녹이게 돼요. 특히 코는 뭐라 그랬어요? 피하지방이 진피의 중간에 있는데 이 피하지방도 녹이게 되고 주변에 진피에 있는 콜라겐들을 녹이는 현상을 만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코에 한물이 오는 거예요. 퍽 꺼져 버려요. 농에 의해서 피하지방이 녹게 되면 코 한물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회복이 어려워지죠. 왜? 피하지방에 팔브로셉툼 섬유 경막도 없을 뿐더러 뭔가 지지해주는 지지대가 없고, 그 다음에 계속 염증으로 해서 혈관이 들어오면서 혈관에 의해서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가 혈액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계속 이 피지선을 자극하고, 그러니까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바늘로 자꾸 찔러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그림은 이제 제가 서브 시전을 했을 때 악화될 수 있는 그림을 조금 그려놨는데, 서브 시전 하듯이 이 부분을 계속 찔러대면 꺼진 부분이 운이 좋아서 이렇게 평평하게 또 올라올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확 튀어 올라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밑을 자극돼 갖고 콜라겐 타입원이 필요 이상으로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바늘로 찌물면서 위에서 텐션이 받아들이는 텐션이 감소되게 되고, 그러면 밑에 있는 조직들이 생각보다 더 튀어나오게 돼요. 거기다가 주변에 혈관들이 많으니까 조직에 양분을 주는 혈관들이 많아지니까 그 조직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콜라겐 타입 1과 3의 비율이 틀려지게 되고, 한쪽이 많아져서 피부는 색깔을 가지지 않은 하얀 조직들이 튀어나오게 돼요. 그걸 비호성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면 코가 이제 울퉁불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운이 나쁘면 거기에 염증이 계속 생겨갖고, 아까 전에 농이 생겼다 피부가 함몰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찔러대다가 그때 위에는 바늘로 찔른 것 때문에 텐션이 사라지고, 텐션이 사라진 상태에서 혈관이 많이 들어오니까 조직에 양분을 공급하는 애들이 늘어나니까 비호성 반응, 특히 스무스 머슬 액틴 분비가 늘어나가지고 그 녀석에 의해서 이 비호성 반응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흉터가 정상 피부와 다른 하얀색, 좀더 밝은색 피부를 가진 조직이 튀어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걸 비호성 반응이라고 하고, 정중간에 코 같은 데 있으면 눈에 크게 띄니까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원인에 의해서 한의원에서 침치료 한 후에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제가 한의원에 직접 가본 것도 아니고 시술하는 장면을 직접 본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시술을 하는지 정확히 잘 몰라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설명해 주는 것만 듣고, 그리고 증상이 악화될 때 나타나는 설명만 듣고, 아, 이런 원리에 의해서 나빠지는 게 아닐까 하는 제 추정을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 감염이 돼가지고 거기에 농이 생기고, 그래서 그 조직을 녹여서 함몰이 일어난다. 그리고 반복적인 이런 바늘 시술들이 이런 농을 만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반복적인 바늘 시술, 잦은 바늘 시술이 염증의 악화를 만들고, 그 염증 악화가 작은 혈관들을 많이 들어오게 만들 거겠죠. 그 염증의 악화가 염증이 계속 유지되게 만들고 가라앉지 않게 만들 거고, 그렇게 되면 그 혈관들이 어떻게 돼요? 피지 분비를 증가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해서 피지가 자꾸 알갱이화 돼서 코 모공에 피지가 자꾸 끼게 되고, 그럼 혈관이 많아지면 피부 안은 중성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산성화되고, 피부 표면은 산성화되어야 되는데 알칼리화가 되니까 자꾸 악순환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코 모공 치료를 바늘로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악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설명은 환자들에게 들은 증상 설명을 가지고 제가 왜 악화될 거라고 추정을 하는 설명을 영상에 한번 담아봤어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사람, 농이 자주 생기는 사람, 바늘 시술 후에 그리고 피부가 뭐 부풀어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혹시 내가 그런 악화되는 과정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잘 지켜보고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뭐 염증이 났다 항생제를 먹거나 뭐 염증을 가라앉히는 용구를 쓴다거나 해갖고 빨리 진정을 시켜주고 악화시키는 걸 최소화시켜줘야지 뭔가 진행돼서 코가 나빠지는 거, 망가지는 거를 조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술들로 인해서 코가 벌써 많이 망가졌다 싶으면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게더 악화를 막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좀더 도움이 되는 주제,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